야, 여기 이제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아주 요즘에 통 선별하기 위해서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 이건 이제 이미 선별을 한 거고, 저쪽으로 지금 계속, 저쪽에도 지금 계속 허리띠 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서리태 엊그저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워낙 이제 뭐 가격이 오래 싸니까 원래는 비싼데 경기 롯골프드에서 이제 솔바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원래는 한 9만 얼마 거의 뭐 비싼데 보면 지금 1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7만 7천 원, 8kg 한 마리 서리태를 7만 7천 원에 저기 보내는 거잖아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번에는 제가 저희 솔바이 농원에서 서리태콩을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농장에 가져오면 경기 롯골프드에서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근데 한 마리 8kg에 서리태콩이 왜 싸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혹시 외국산이 아니냐고 수입이 아니냐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고 100% 국내산 요 주변 농가가 농사를 지은 바로 서리태콩입니다. 청자오 서리태콩이고 이거는 왜 싸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산물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한 상태에서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빅 세일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원금이 소진이 되면 우리가 한 마리 7만 7천 원에 물론 택배비 별도지만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이제 가격이 9만 얼마로 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시는 대로 당장 주문을 하셔야만 서리태콩 한 마리 7만 7천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박스 접어놔서 그렇지. 박스 접어놓은 거 보세요. 이게 진짜 주문이 많아요. 이게 예, 저희가 진짜 원래 이제 우리가 서리태콩을 이제 3년 정도 지금 계속 주문을 이렇게 받고서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이제 워낙 서리태콩을 인정을 하거든요. 솔바이 농원에서 서리태콩 판매하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막 혹시 문제되는 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다 조치를 해주는 거. 요건 뭐 100% 우리가 보장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아마 지원 금액이 언제 이제 고갈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갈 나면 서리태콩을 우리가 더 저렴하게 지금 이 가격에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주문하는 게 제가 보기엔 장땡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리태 다시 한번 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뭐 근데 집니다. 깨끗하게 잘 골라오셨어. 깨끗하게 잘 골라. 근데 올해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 알이 한참 여물고 클 때 그때 가물어가지고 이후에 비가 많이 왔지만 가을 장마 때문에 그때 조금 가물어갖고 알이 지난해보다 조금 작고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해는 서리태콩이 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감안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리태콩 저희가 8kg 한 마리에 근데 8kg 한 300, 200 그 정도 다 담았으니까 혹시 뭐 약간 불량품이 몇 개 나오더라도 그거 꼭 감안하시고 그냥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왜냐면 그것 때문에 200g, 300g을 더 넣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서리태콩 100% 국내산 핵 2022년 서리태콩이고요. 요거 이제 주문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8kg 한 마리에 이 7만 7천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택배비 별도고요. 요 주문 방법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전화번호 띄워놓고 링크를 주문서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수양미 쌀도 지금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이 향나르고 누룽지 향이 싹 나는 아주 맛있는 밥인데 10kg에 원래 3만 6천 원인가 8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2만 6천 6백원에 이거를 지금 쌀도 같이 주문 받고 있으니까 서리태콩하고 쌀하고 이렇게 같이 주문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 서리태콩
판매 현장에서 솔바니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